그냥 내버려 두시지. 부탁입니다. 무서워요. 달팽이 잡자. 저흰 정말 괜찮습니다. 겁내지 말게. 우리가 그 악당 놈들을 순식간에 이곳에서 몰아내주겠네. 밀튼, 봐. 게롤트. 오랜만이야. 세상에, 위쳐. 이게 대체 얼마 만인가.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리고 자넨 두려워 말게. 우리가 곧 놈들을 처단해 줄 테니. 게시판에서 전가를 봤어. 거 봐라, 팔메리. 내가 뭘 했나. 백색 과수원에서 그리피를 죽인 사람의 흔적을 쫓기만 하면 게롤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그랬지 않나. 밀튼 드 페이락 페이란, 그리고 팔메린 드 런펄. 반갑군. 몇 년 만이지? 우리도 반갑네, 친구야. 너 추하지만 나 이해해 주게. 이 마을을 보호해 주겠다 맹세했더니 마을 장로가 이 집을 우리 숙소로 내주지 뭔가. 이게 이 마을에선 가장 괜찮은 집이라면서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르다니아 부대가 후퇴한 뒤로 이 마을 농부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도적들의 횡포가 말도 못한다고. 조만간 또 마을을 약탈하러 오겠지. 우리가 놈들의 횡포를 막을 생각이네. 우린 부당함과 억압에 맞서 싸우기로 맹세한 기사 아닌가. 그렇다고 자네까지 우리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으니 잠시만 기다려주겠나. 우선 이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자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 그럼 여기서 도적들을 기다리다가 상대할 생각인가? 팔메리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난 녀석들이 귀등으로도 안 들어먹을 것 같거든. 아, 그렇겠지. 그 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 세상에 개과천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도적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해, 절대로. 설령 그 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피를 흘리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 하네. 그래, 만약 네가 실패한다면 그땐 내가 돕도록 하지. 훌륭해. 그럼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놈들이 와요! 들었어? 놈들이 도착했나 본데. 나가서 맞이해 주자고. 듣거라, 비열한 악당들아! 우리 얘긴가? 나, 팔메린 드 런펄이 묻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병신들이 지랄을 하네. 민간인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짓이다.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뭐야 저 병신 새끼는. 웃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꺼져라. 퇴지고 싶지 않으면. 저그 잠깐 그냥 둬봐. 저 새끼들 나름 웃기잖아. 광대 아니야? 야 너희들 저글링 한번 보여줘봐. 어 그래, 방귀에 불 붙이기 묘기 그거 재밌겠다. 한번 보여줘! 고결한 기사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얌전히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싫다면? 그럼 너인 투생 공작 부인이 보낸 방랑 기사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거다. 너희 같은 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걸. 저쪽은 셋이잖아. 둘은 갑옷도 입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난 갈래. 공작 부인은 싫어.
그깟 계집이 보낸 광대가 무서워서 도망치라고? 저런, 공작 부인을 모욕하다니 후회하게 될걸. 물론 저 말을 못 들은 채 할 수는 없지. 왜가리에 대고 맹세컨대 내 놈의 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두루미에 대고 맹세하노니 악을 처단한다. 가슴에 던져! 공작을 위해! 공작 부인을 위해! 명예를 위하여! 왜 쥐죽은 듯 조용하지? 다 끝났어. 악당은 없다고. 우리가 다 해결해주지 않았나?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도적들만큼이나 자네들도 두려워하겠지. 유감이지만 여긴 투생이 아니야. 북부에선 고결한 행동도 헛짓이라 하더니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없었건. 돌아가야겠어. 그래, 잠깐 기다려. 자, 게롤트.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주게. 그래, 말해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지? 공작 부인 전하에 전가를 전하러 왔네. 마땅한 예를 갖추어서. 왜냐하면 전통은 투생에서 신성한 것이니까. 그래, 알지. 명예로운 게롤트, 괴물 사냥꾼이자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처단하는 자여. 선량한 자들을 돕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약한 자들 앞에 닥친 운명을 외면하지 않는 고귀한 자여. 이제 우리의 부름에 응하라. 우리를 야수로부터 자유케 하라. 피로 물든 거리에 빈부의 두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를 도와라 위처. 이와 같이 탄원한다. 불운이 닥친 도시의 가장 위대한 보호자, 찬란한 전하 안나 헨리에타 공작 부인. 부름에 응하겠는가? 정말 안나 헨리에타가 말했나? 그 말 전부? 뭐 사실은 이렇지. 위처를 최대한 빨리 데려와라. 단 이번에는 반드시 혼자 오게 해라. 나머지는 대변인이 살을 붙였지. 전에도 알잖나. 그래, 나도 알지. 나도 살짝 귀뜸 하나 해주자면 보상은 후하게 주실 걸세. 자세한 건 찬란한 전하께 가서 여쭤보게나. 지금까지 맡았던 의뢰 중 가장 절절한 요청이군. 가장 정중하고. 그럼 그 야술한 놈에 대해 더 듣고 싶은데, 나를 찾는 것만이 오르나마나 역시 괴물 문제겠지. 아마 그럴 거야. 녀석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아. 유일한 목격자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발견됐거든. 이걸 한번 보게. 놈을 잠깐이라도 목격했다는 이들의 말을 토대로 그린 그림일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거진 목격자들인 거겠지. 몇 명이나 죽었지? 둘일세. 두 번째 피해자의 소식을 듣자마자 전하께서 우릴 보내셨네. 소환에 응한다면 땅과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불길한 예감이 드네, 게롤트. 야수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흑마법을 부린다고들 하더군. 토너먼트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피해자 둘 모두 귀족이었네. 야수가 흑마법을 부린다고 어떻게 알지? 첫 번째 희생자는 연회 중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창문 하나만 덜렁 열려 있었다더군. 그리고 밖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리고 시체가 발견됐다네. 두 번째도 비슷하다네. 피해자는 잠긴 방 안에 있었는데 집에는 하인들이 가득했고 영지에는 경비도 삼엄했지. 그런데도 야수는 희생자를 찾아 광장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시체로 발견되었다네. 목격자는 한 사람도 없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 야수에 대해선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나 동기조차 파악할 수가 없어. 녀석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없었던 건가? 왜 없었겠나? 매복했다가 기습하려 했지만 헛수고였네. 아주 영리한 놈이야. 함정이란 함정은 죄 피해서 기습해오지. 유령처럼. 추적 실력이 뛰어난 괴물 전문가가 필요하네. 바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단 소리야. 토너먼트라고? 그건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 이미 늦었네. 벌써 귀빈들이 도착했거든. 네로라 하는 최고의 기사들의 황제의 친척들까지. 야수는 백성들에게만 위험한 게 아닐세.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 알만하군. 귀빈이 죽으면 여차했다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으니까. 글쎄, 왕이나 군주들한테 받았던 의뢰 중에 나한테 딱히 득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거절할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 그냥 그 공작 부인 성격이 워낙 뭐랄까 좀 깐깐하잖아. 의뢰를 수락한다는 거군. 좋아. 지금 당장 떠나세. 자네를 찾느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시간은 금이잖나. 좋아. 갈 준비 다 됐어. 헤, 그럼 어서 투생으로 가세. 투생으로. 투생! 사랑과 포도주의 땅! 그래, 그랬었지. 지난 몇 년 동안 버클레헤가 좀 변했어. 시간 되면 좀 다녀봐. 얼마나 변했는지 보라고. 나한테는 동화에서 튀어나온 나라 같았는데. 방랑기사의 엘프 궁전에. 우리가 이상하단 소린가, 게롤트?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지. 왜가리에 대고 맹세한다. 모두를 위해!
상대하다니 어리석군. 가끔 사랑은 인간을 눈멀게도 하잖아, 게롤트. 그래, 기염. 어떤 미인이길래 저 괴물놈을 죽일 생각을 했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죠.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굳이 캐묻지는 않겠네. 누구신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 큰 빚을 졌군요. 기사는 아닌 듯 보이나 이 전리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군. 민가 근처에 거인이라니.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란 놈이죠. 한때는 기사였지만 맹세를 어기자 호수의 여인이 벌을 내려 사나운 거인으로 만들어 고르곤 구릉으로 추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내려온 거지? 배가 고프니까. 매년 서너 번은 내려오는데 그동안 놈에게 잡아먹힌 양치기들도 수두룩하네. 귀요미 이유 없이 놈을 노린 건 아니야. 뭐 나중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럼 잘 봤겠네. 혹시 누가 살지도 모르니까. 거인을 상대로 잘 싸우던데 괴물과 싸워본 적 있나? 아니요. 하지만 맹세했거든요. 제 마음을 앗아간 그분께 괴물의 머리를 바치겠다고. 그 유명한 고트프리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설마 야수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 놈은 게롤트에게 맡기라고. 전 다른 놈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희생자가 또 생겼어요.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코카트리스 여관 근처 강가에요. 이미 그 근처에는 경비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한다고요. 출입 통제라. 그 명목으로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꼴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럼 가지. 난 전학께 가서 게롤트가 왔다고 알리겠네. 토너먼트 경기장이 있는 기욤의 텐트 근처에서 만나지. 전학께 데려다 주겠네.